일단은 그랜드 워싱턴 모텔 미션으로 할 거고요. 스코프 있는 스나를 안 쓰겠습니다. 이걸로 하니까 스코프 켤 때마다 프레임이 떨어져서 공정한 벤치가 아닌 것 같아서 스코프가 없는 모델들로 하겠습니다. 아! 일단 치킨을 먹고 구출로 바꾼 다음에 한 번 더 해봅시다. 디비전 같은 멀티코어 최적화가 잘 된 게임을 할 땐 과연 97이랑 27이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디비전 1은 97이 나을 거예요. 근데 27이랑 97은 또 가격 차이가 나서 솔직히 가격 동일 가격 비교하려면 96이랑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뭐 동일 라인업 기준으로 그냥 비교하는 거니까 돈만큼 차이가 나는지 과연 그게 중요하죠. 게이밍에서 돈만큼 차이가 나야 97을 가는 의미가 있죠. 궁금하다. 프레임 어느 정도 차이 날지. 9600K 한번 더 해봅시다. 과연 9600K 국민 오버 수준이 2700X 극오버를 이길 수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나 그거 궁금해. 왜냐면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동가격 얘기도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동가격 때도 진짜 차이가 나는지. 이건 대놓고 AMD에서 지원까지 해주고 AMD CPU 사면 주는 게임인데 거기다 멀티코어도 굉장히 최적화 잘 되기로 유명한 게임 있잖아요. 권장사양에도 대놓고 7900X가 들어가 있었죠. 10코어 20스레드. 대놓고 우리는 멀티코어 지원 빡세게 한다. 10코어 20스레드가 4K 60 권장 CPU다 해놓은 거 보면 멀티코어 지원이 굉장히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임에서 과연 6코어 6스레드가 8코어 16스레드를 이길 수 있는지. 거기다가 8코어 16스레드는 극오버고 6코어 6스레드 제품은 극오버가 아니에요. 국민오버입니다. 와우! 일단 CPU 터질라고 해요. 전투로 안 갔는데 일단 CPU 사용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2700X보다 안 나올 것 같은데 브레이? 자, 게임 나가서 영상 보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봅시다. 근데 생각보다 막 프레임이 막 출렁출렁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나는 그게 있어요. CPU 센터 100번 찍으면 진짜 확실하게 마이크로 스터딩이 엄청 개심해질 줄 알았는데 딱히 좀 생기긴 했죠. 좀 생기긴 하는데 아까 라이젠 쓸 때랑 비슷한 느낌? 하위 1% 프레임 보면 알 수 있어요. 프레임 잘 보세요. 프레임 비슷하네? 근데 96이 여기서 마이크로 스터딩이 한번 생기면서 하위 1% 프레임이 쭉 떨어져요. 27은 여기선 마이크로 스터딩이 없었었고 평균 프레임은 뭐 거기서 거기인 느낌? 하위 1% 프레임 다시 복구가 됐어요. 96K는 마이크로 스터딩 구간 지나고 이제 데이터가 쌓이니까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평균 프레임이 이쪽이 높죠? 96이 높죠? 하위 1% 프레임 다시 복구됐고 비슷한 수준까지 복구가 됐어요. 96이 평균 프레임은 높아요. 좀 멈췄다 갈게요. 위치 비슷한 구간으로 봐야 되니까. 이 구간 프레임 나오는 거는 뭐 비슷해 보이네요. 솔직히 뭐 실체감 어려운 수준? 실프레임 그냥 평균 프레임 지금 하위 1%도 복구되고 2700X보다 더 높아졌죠? 하위 1% 프레임이 평균 프레임은 꾸준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한 5에서 10 정도? 그냥 꾸준히 앞서네요. 그냥 빨리 끝났어요. 27이 빨리 끝났어요. 27 좀 기다릴게요. 야 27 왜 이렇게 빨리 끝내냐. 27이 게임 실력이 잘 나오네. 역시 암드 지원은 역시 암드에서 실력이 더 잘 나오게 만들어주네. 적군이 좀 약하네. 적군이 좀 인텔 CPU 쓸 땐 좀 더 빡세게 나오는데 AMD CPU 쓰니까 좀 약했어. AI가 조금 호구 같았어요. 이런 부분에서 지원의 차이가 느껴지는 것만. 야 인텔 늦어가지고 2700X가 발 맞춰줘야 돼. 인텔 쓰니까 내 실력이 감소가 되네. 아 근데 동일 구간인데 프레임 진짜 차이 난다. 진짜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는 앞서네요. 계속 지금 인텔 쪽은 전투 장면을 계속 프레임 낮은 전투 구간을 계속 플레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프레임이 오히려 앞서는 걸 보면
하위 1% 프레임까지 앞서잖아요. 아까 마이크로 서더링 한번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는 마이크로 서더링 안 떴었고 2700X는 마이크로 서더링이 뭐 한 번도 안 떴죠. 엘리베이터 구간의 마이크 하위 1% 프레임이 로딩 구간이라서 30까지 떨어져가지고 지금 하위 1% 프레임이 떨어진 거예요. 실 게임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참고하셔야 되는 게 실 게임에서는 프레임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복구되는 게 라이젠이 빠른 이유가 9600K는 금방 마이크로 스터드링까지 한 번 더 생겨가지고 복구가 느린 거예요. 2700X 극오버가 9600K의 국민 오버 수준입니다. 2700X 램 3400까지 땡긴 거예요. 3400에 CL14까지 땡긴 겁니다 이거. 인텔은 램오버 3200에 CL16밖에 안 땡겼어요. 2700X 4.1까지 오버 땡긴 거예요. 극오버 땡기면 4.1에서 4.2거든요. 2700X가. 근데 9600K는 지금 4.7 땡긴 거예요. 국민 수준. 수율 좋은 건 4.8, 4.9도 됩니다. 9600K. 근데 2700X는 수율이 좋아야 4.2가 되고 평범하게도 보드 좋은 거 쓰면 4.1, 수율 안 좋은 건 4.0 수준인 것도 봤어요. 보통 그때는 PVO 쓰죠. 그렇죠? 아무래도 8코어 16스레드라서 CPU는 굉장히 널널하게 사용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9600K는 좀 널널할 때는 널널해 보이다가 70%대로 빡셀 때는 막 90% 후반까지 100%까지도 찍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안불안하죠. 만일에 자기가 하스스톤을 켜놓고 디비전을 한다 그러면 2700X가 프레임이 더 앞설 수도 있습니다. 뭐 더 여기 구간은 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마이크로 스터링 때문에 인텔이 지금 하위 1% 프레임 복구 안 되는 거고 아까 마이크로 서더링 없던 부분에서 하위 1% 프레임은 전체적으로 인텔이 5%에서 높으면 한 10% 정도까지 높고 그러니까 평균하고 하위 1% 둘 다 5%에서 10% 정도까지 더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장을 시켜봅시다. 가격이 다르지만 과연 9700K 램 오버 4000까지 땡기고 4.9 오버한 거랑 일단 마이크로 서더링 한번 9700K 이때 때문에 프레임 떨어졌다가 하위 1% 복구되죠. 여러분 이거는 엄밀히 가격대가 다릅니다. 뭐 메인보드랑 램은 비슷한 급으로 맞춰도 이거 인텔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램도 라이젠이 3400에 CL14 넣으려면 고수율 램 사야 되고 3200에 CL14짜리 메인보드도 좋은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메인보드랑 이제 램 가격은 비슷해요. 근데 CPU 가격에서 이제 10만원 넘게 차이가 나죠. 거의 15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그 정도의 가격 차이를 생각하면서 9700K를 살만한가? 프레임이 뭐 이거 말을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뭐 벤치에 오차가 있더라도 이 정도 수준이면 오차 범위를 넘어서 이 정도면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암드가 실력이 더 좋네. 인텔은 프레임이 더 잘 나와도 게임이 어렵지만 2700X는 봐봐 AI가 상태가 안 좋아요. AI 무빙이 거의 없습니다. 2700X는 내가 보기에 이거 킹리적 가심해야 돼. 라이젠 CPU 쓰는 거 싱글 미션 하는 애들 조금 AI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야 2700X 왜 이렇게 잘하냐. 개빨리 끝내. 부드러운 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실력은 결국 실력일 뿐. 아 근데 진짜 프레임 차이 너무 많이 난다. 와 진짜 50% 차이 나요. 하위 1% 80이랑 120이야. 프레임당 50% 차이 나. 50% 평균 프레임도 거의 50% 차이나요. 130이랑 180이면 50%까지는 아니고 한 40% 평균 프레임? 어느 쪽이 97이냐고요? 오른쪽이 97입니다 와 여기 전투 부분 라이젠은 144 평균 프레임이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인텔은 170 라이젠은 지금 110에서 130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170에서 190, 180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170에서 190 사이. 디비전 99K도 궁금해요. 나도 궁금해요. 과연 8코어 16스레드랑 8코어랑 프레임 차이가 꽤 나있지 아니면 비슷비슷할지. 근데 아까 보셨듯이 알겠지만 그 풀옵 있잖아요. 풀옵 QHD 풀옵에서 2080Ti로 어차피 글카 병목 때문에 프레임이 132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젠 수준에서 병목 걸려서 어차피 안 나와서 인텔의 능력을 발휘 못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풀옵을 해도 하위 1% 프레임은 CPU가 방어하는 만큼 따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겠죠? 평균 프레임은 둘 다 130 수준으로 나오는데 하위 1% 방어는 또 풀업을 해도 다를 거라는 거. 뭐 이 이상은 덜 볼 필요 없죠. 아까 말했듯이 그 엘리베이터 프레임 떨어진 구간 이후라서 일단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여드리면 97 씁시다 여러분. 야 풀업이랑도 비교해볼까? 97이랑 풀업에서 평균 프레임은 비슷하지만 하위 1% 프레임 내가 아까 말했던 대로 과연 진짜 하위 1% 방어도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거 풀업에서는
글카에서 병목이 걸리니까 차이가 없다. 근데 평균 프레임은 진짜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내가 예상했을 때 하위 1% 프레임은 분명히 차이가 날 것 같거든. 해보자. 근데 제가 예상외로 생각보다 96K가 좋네요. 저는 멀티코어 지원 제대로 되는 게임에서는 96K가 프레임이 2700X보다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96K가 너무 좋아. 라이젠의 성능의 병목을 느끼고 싶지 않으면 옵션을 최대한 높게 써라. 그러니까 144프레임을 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냥 100프레임 언저리 게이밍 할 생각만 해라. 그 느낌입니다. 라이젠은 144Hz 모니터 쓰시는 분들을 절대 비추... 오버워치는 되려나 모르겠다, 프레임이.